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67번지 앞이고요. 정면에 보이는 산은 물 위에 비친 여덟 봉우리라는 뜻을 가진 수주팔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남향의 뷰가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는 않는 시골주택 용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요 아래로 보이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토지가 주인공인데요. 이거이 밭인가 싶으시겠지만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이고요.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용도지역에 공부상의 면적은 326평입니다. 제가 공부상의 면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고, 나대지가 동서 평균폭 20여 미터로 68미터에 걸쳐 남북으로, 정확히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길쭉하게 연결된 거고요. 북서쪽에 주택을 안치면 넓은 앞마당과 함께 동남향으로 이런 뷰가 나오는 뽀대나는 시골주택을 신축할 수가 있는 건데요. 측량상 오류일지 관습상 합의일지는 모르겠으나 나대지의 범위가 비포장도로를 넘어 나무가 심겨진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대지로 쓸 수 있는 바닥은 동서 평균폭 17m에 남북 63m로 약 250여평의 면적이고요. 안타깝게도 약 80여평의 면적 로스가 생기네요. 로스 면적에 대해서는 향후 그 사용자들과의 조정과 분할이 필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짚어드리자면 제 촬영 위치와 나대지와의 낙차가 약 3-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 보여지는 뷰와 아래에서 보여지는 뷰가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주팔봉이 시원스레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과 로스 면적을 감안한 평단가는 67만 5천원으로 매매가는 2억 2천만원인데요. 시골 촌 땅값이 왜 이리 비싸?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 참고로 보여드리면, 좀 전 나대지에서 100m 거리의 위치로 수주팔봉의 가장 멋진 봉우리와 함께 팔봉폭포가 보이는 곳인데요. 요런 뷰가 보이는 곳이라면 나대지 평단가는 120만원 이상이고, 그나마도 매물이 아주 희소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관광 명소에 근접한 시골 주택 용지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67, 수주팔봉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아스팔트 포장로에 접한 부정형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이 대지인 나대지 상태로 공부상의 면적은 326평입니다. 수렵지 겸 경관이 아름다운 수주팔봉이 도보 5분여 거리이고요. 수주팔봉이 일부만 조망되고 약 80여평의 로스 면적이 있네요. 로스 면적을 감안한 주인분의 희망매매가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